KBS의 저글러스 이원근이 강혜정이 자신을 속인 것을 알고 분노했다. 소름 끼친다. 며 폭언을 던졌다. 16일 오후 방송된 저글러스에서는 황보율, 이원근, 이왕정의 강혜정, 위 신분이 가짜인 것을 알게 됐다. 앞서 왕정에는 자윤이, 백진이, 위 추천으로 이름과 나이를 속인 뒤 비서로 입사했었다. 황보율은 당신 대체 누구냐? 며 나이, 이름 다 가짜인데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? 고 따졌다. 왕정에는 정말로 아니다. 라며 해명했지만 황보율은 우리 엄마제 사상을 차려준 것도 그렇고 모든 것이 다 거짓이었냐? 며 절규했다. 그러면서 나 울고 있을 때 속으로 얼마나 비웃었을까? 라며 조소를 날렸다. 황보율은 당신은 다를 거라고 생각했고 진짜 내 편이라 믿었다. 며 실망감을 드러냈다. 이어 돈이나 배경 보고 노골적으로 들이대는 여자애들보다 당 신이 한 수 더 위야. 라며 완벽히 속았다. 고 말했다. 울면서 그의 팔을 잡은 왕정애에게 황보율은 소름 끼친다. 고 강한 적대감을 드러냈다.